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서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4년경으로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은 기록 시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AD 64년은 지난 우리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 서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네로 황제는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박해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로마 제정시대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역사를 연대기식으로 서술한 연대기라는 책에서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라고 타키투스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우리 사진을 보면서 우리 네로 황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광기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집어넣어 사륙의 현장을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이 관람하거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불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태우는 등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본 서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본 서신을 이 시기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수신자와 인사말을 짧게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는 3절에서부터는 본 서신의 전체적인 주제이자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지만 본서신 서두에 기록된 그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들킬까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신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 말하며 베드로 사도를 박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거나 바울과 같이 모진 고난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밝힐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3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어머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고 중생,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발 등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가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생명을 주어 변화된 삶을 주신 것일까요? 새 생명을 주심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을 주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산 소망에 대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들의 죽은 소망과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어떤 학자들은 원어의 형태가 현재 분사로서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다 라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을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내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포함한 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듭남과 장래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거듭남이 있을 것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산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산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거듭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듭남과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남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산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아직도 죄를 기뻐하고 아직도 죄를 그리워하며 아직도 죄를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지도 죄와 함께 있지도 죄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부활한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그것을 산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유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시고 또 유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참 특별합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업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운반할 때 혼자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 옮겨야 할 만큼 과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본문에서 가나안 땅과 같이 현세에 속한 물질적인 땅을 유업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업은 무엇일까요? 이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유업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침범당하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지거나 변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유업인데 그런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유업과 같이 파괴되거나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나라이자 완벽한 나라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가시적인 공간적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한 배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유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유업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해야 합니다. 좋겠네. 좋은 나라지 뭐. 좋겠네. 나중에 죽어서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산소망을 품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하찮은 것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은 버리거나 나눠줌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산소망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유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산소망과 유업을 마음에 품고 또 거듭난 자답게 산소망을 받은 자답게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5절과 6절을 통하여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고난이 있었고 또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이 그들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 앞부분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41절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프루루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수동 분사로서 보호하심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호의 행동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호는 어떤 보호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디가드라는 영화. 제가 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OST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원래는 딱 이렇게 멋지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짧게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짠하가지고 막 노래 나오면서 이제 우리 앞부분에 항상 엔다 하고는 뒤에는 이렇게 했던 그 노래 OST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는데요. 아, 이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와 휴트니 휴스턴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한 당시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도대체 저 영화는 무슨 생각을 하고 봤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아한 것 같습니다. 자, 영화에서 케빈 코스트너는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로 나옵니다. 항상 그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온몸을 날리면서 휘트니를 보호하고 그녀를 번쩍 안는 그의 모습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고 반면에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허리를 다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사업가 또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 주변에는 항상 보디가드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들을 고용합니다. 보디가드들은 중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보디가드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빈 코스트너와 같은 보디가드들로부터 보호를 받아도 안정감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소아시아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 번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디가드와 같이 항상 함께하고 항상 쫓아다니며 그림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 혼자임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 번 보호해 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면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보호를 받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니 성도들의 편에서는 가질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 6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순수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마친 순수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금,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혹시 이런 순금 덩어리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바로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주소하고 순금을 보관한 위치까지 딱 알려주시면은 제가 오늘 밤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제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금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광산에서 금 덩어리들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돌 속에 소량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소량의 금이 섞인 돌들을 채취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거기서 금을 채취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금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99.999%의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고온으로 가열하게 됩니다. 순금의 녹는 점은 1063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고열의 열을 가라면, 고온의 열을 가라면 그 전에 다른 불순물들의 금속물들이 다 녹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순금은 그 가치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월등하죠. 이런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한 동기나 찌꺼기 같은 탐욕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순금을 얻기 위한 재련의 과정과 같이 믿음도 고통과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순수한 믿음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한 연단의 모든 과정과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과 존귀, 명예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또한 그런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위한 어려운 연단의 과정에 현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순수한 믿음,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망하며 그 연단의 과정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연단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견디기 힘든 만큼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순금보다 귀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록 연단의 시간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또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 영광스러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우리도 무한 영광스러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연단의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아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과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도마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조차도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더욱 박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음이라 라는 말은 원어의 시제와 글쓰임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받게 될 것이고 현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결과인 이 구원으로 인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일까?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은 또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 즉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벅차오르는 감동과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행복감과 주체할 수 없는 넘치고 표현되는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모두 똑같고 특별한 즐거움이나 기쁨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현실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더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닥쳐올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의 주석에 기록된 시입니다. 예수여, 내 눈이 아직 보지 못했노라.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당신의 성스러운 얼굴과 나 사이에 어둠의 베일이 드리워졌네. 당신의 모습도 당신의 음성도 모르는 나. 그러나 당신은 나와 함께 있네. 당신과 만나는 장소인 이 땅은 비할 데 없이 정다운 곳. 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여전히 믿음만 의지할 뿐. 사모하는 주여, 내 당신을 사랑하노라. 보지는 못했을 망정 모르지는 않네. 죽음이 내 눈을 감게 하고 죽음이 내 가슴에 고동을 멈추게 해도 찢긴 베일 속으로 당신을 보리. 광채나는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쓴 이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과 박해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서신의 서두에 거듭남과 산소망, 유업, 그리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산소망을 품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순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시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을 품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둘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과정이 순수한 믿음을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통해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견디어 이겨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미 받은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의 삶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도